자극적인 얘기들이 많네요. 젖꼭지 같은 거. 이거 코로나 시국에 군합대 들어가서 젖꼭지 쓸리도록 들어온 친구. 엄청난 얘기였죠 이거 그때. 네. 92년생답 MZ답지는 노안이 특징이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이. 근데 그때도 학질적 대본이네요. 말씀드렸지만 그 가슴에 달려 있는 게 잘려도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성인이 됐죠 그 친구도. 많이 복귀했죠. 그게 근데 그 떨어져도 그게 재생이 되나요? 재생이 됩니다. 피콜라처럼? 예, 그 주변에 그 주변에 네. 이 유륜이라고 하죠. 거기에 돌기들이 다시 자라서 하나로 또 어? 한다고 합니다. 아, 걔네들이 예. 걔네들 후보예요? 진짜입니다. 예. 아, 진짜 의학적인 예. 정 중앙에 안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약간 포인트가 두 번씩 이동할지도 아니 모르겠죠. 이게 예. 그러면 센터링이 되는 거예요? 센터링이 되는 건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 자리로 크로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의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아, 그래요? 예. 오, 충격적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 맞아요? 아, 이거는 뭐 학술적으로 QMC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아, 그러면 그 센터 포워드가 없어지면 지금 미드필더가 그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막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골키퍼가 제가 하겠습니다. 골키퍼가 튀어나오면 이제 좀 아래쪽으로 아, 손 들고 예. 오, 그런 비밀이 아 대체 선수가 후보 선수가 뭐 예.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뭔 소리 하고 있죠 이거. 맨날 나올 때마다 적공치 얘기가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예. 자 그래서 래퍼들은 랩네임이 아, 아, 예. 박스투박스라고 예예 아, 박스투박스 박스투박꼭지 박스투박 예. 자 랩 따로 하겠는데 네. 그 큰채연 씨는 지금이 이제 본명이 이채연 씨지만 그 전에는 이진숙님이셨는데 어떻게 개명을 또 선택하셨어요? 어 일단은 그 데뷔를 하기 위해서는 예. 좀 더 전국에 계신 진숙이 여러분 죄송해요. 예. 좀 더 좀 나은 이름을 갖고 싶다. 아, 섹시 가수 조금은 느낌으로. 조금은 아, 세련된 예. 이름을 갖고 세련된. 싶다. 예. 왜냐면 이제 영화나 이런 데에서는 좀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좀 있었기 아.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의 사주팔자로 해가지고 아~ 개명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좋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려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야, 네. 약간 왜 작은 채연 씨 왜요? 왜 웃자마자 이게 진숙이랑 유진숙 유진숙 뭔데 유진숙 괜찮네 유진숙가 있으니까 뉴진숙 그러니까 새로운 진숙이 되셔가지고 이제 채연님이 되신 거죠. 어, 뉴진숙 큰 채연 씨 아 뉴진숙 써먹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큰 채연보다 뉴진숙이 더 좋네. 좋아요. 좋습니다. 한창 활동 중이시죠. 예. 작은 채연 씨 약간 탐나는 것 같은데 뉴진숙. 아, 좀 센스가 미쳤는데. 아, 이분들이요? 아, 너무 좋네요. 아, 예, 예. 무섭다 무서워. 뉴진숙의 하이포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이거 진즉 써먹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 자, 큰 채연님은 어떻게 여름인데 이제 하나 안 나오니까 아 너무 원해요 저요? 그러니까 신곡 소식이 신곡 소식 예. 이번 생에 있을까요? 아, 정말 그 정도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예. 이게 약간 솔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앨범을 계속 내보니까 아이돌 친구들 안에서 뭔가 앨범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툭툭 던지는 거 아니고서는 네네. 본격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게 좀 선뜻 그렇죠. 발이 안 떼어지더라고요 네. 어, 근데 워낙 공전 히트송이 있어가지고 사실 내셔도 충분히 예. 근데 뭔가 이제 좀 조미 쑤신다고 하잖아요. 네. 아 이제 할 때가 또 된 것 같다.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이제 있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공연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하. 약간 아쉬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운 노래를 좀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가야 하나 아하. 아니면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음악 네. 스타일로 가야 하나 이제 그런 갈등이 좀 있죠. 아. 네. 아 너무 원해요. 채연이 채연에게. 채연이 채연에게. 뉴진숙의 한입보이. 아 계속 나오네 한입보이. 계속 나와요 와, 계속. 대박이다 한입보이. 한입보이. 아하. 한입보이. 아 성재형이 하니까 옆에서, 좀. 예. 예. 제가 한입보이 흡입보이 뭐 이렇게 말했죠. 흡입보이. 흡입보이. 아, 흡입보이 웃기다. 예.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럼 녹살 씨는 학창 시절에 큰 채연 씨 인기를 체감하셨겠네요. 저
저희 때 나나나송 때는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장기자랑 때 일단은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고 솔로로 나와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친구들끼리 다같이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그쵸. 그리고 사실 나나나송은 지금도 방송에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네. 제목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 나나나로 하는데 둘이서 저희가 또 대본에도 다 나올 거 하는데 사실은 저희 주변에서 아마 둘이서라고 하면 생소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나나나 이거 나오는 순간 네. 모르는 사람은 없다. 네. 그리고 그 노래에는 수아가 없는데 상상 플러스는 맞아요. 수아 이렇게 그 세레모니를 하면서 수아가 없으면 좀 허전해요. 네. 저 무대에서도 네. 약간 은근 그 수아로 오늘의 네. 그 무대 분위기를 네. 좀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호응을 해주시나요? 수아로? 네. 네. 제가 먼저 이제 선창에서 뭐 이렇게 네. 좀 분위기도 좀 이끌기도 하고 더 하게끔도 하고 네. 네. 떼창하기가 너무 좋은. 예, 이거는 근데 사실 진짜 탁재훈 형님이 또 어느 네. 정도 지분이 있죠. 수아로 네. 이게 또 한번 쫙 끌어올라서. 맞아요. 그렇죠. 이건 뭐 작은 채연 씨도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아빠가 뭐 조롱송으로 쓰실 정도니까. 아니 조롱이 아니라 아 조롱. 네, 딱 그거지. 아 조롱은 아니죠. 네. 조롱송이보다 저도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 자녀가 채연이야 이렇게 유진숙의 슈퍼 스와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슈퍼 스와이. 오늘 뭐 슈퍼 스와이. 슈퍼 스와이. 슈퍼 스와이. 슈퍼 스와이. 정명을 왜 이렇게 잘해? 이 정도면 해야겠는데. 아 이거는 와 천재다. 이거는 쇼츠로 만들어야겠네요. 이거는 채연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아니 아~ 오늘 다들 약간 도우신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이분들은, 오. 이분들은 늘 돌아 있어요. 예. 아, 오늘 좋네요 댓글이. 아, 그쵸. 오늘 채팅 좋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작은 채연님은 뭐 좀 네. 의심 가는 사람 물어뜯고 싶어서 저랑 넉살이었으면 미친 듯이 물어뜯었을 텐데 지금 채연 언니니까 뭔데 그렇죠. 못하는 아, 거예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로. 눈도 못 맞추는데 지금. 저는 유진숙 언니. 업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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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텐션으로 지금. 아, 유진숙 님이 이제 업텐션이다. 업텐션이다. 오늘 곡이 세 곡이 뽑혔어요. 슈퍼 스와이랑 예, 한입보이랑 업텐션. 업텐션. 루킹 포 어택션. 루킹 포 어택션. 아 너무 좋아. 야 이 정도면 세 곡이면 그 행사 뛸 수 있잖아요. 네. 앨범이죠. 미니 앨범. 미니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가리키겠습니다. 1차 지목. 네. 한 번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유진숙. 유진숙님. 아니라고. 근데 아니면 진짜 큰일 나요. 아니면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떡해. 예. 제발. 자, 유진숙, 큰채연님이 세 표 받으셨습니다. 제발. 정체를! 제발. 밝혀주세요. 제발. 정체는! 제발. 시민! 아! 또 시작이야, 또! 우와! 망했다. 망했다. 난 분명 얘기했다고. 잠깐만. 유진숙의 오마이갓이라고. OMG. 아, 네 곡 나왔다. 아, 네 곡이 나오네. OMG가 나와버려? OMG가 나와버려? 야, 이거. 오마이갓! 오늘. 오마이갓! 나 아니라고! 오늘 방송이 거대한 한 편의 뮤비네요. 아, 진짜 아니셨구나. 말 그대로 OMG가 나왔습니다. 오마이갓! 진짜 장군감이셨어. 한 시간 만에 네 곡을 뽑았어요. 진짜였어요. 네. 진짜 장군감이었어요. 진짜 빵숙이었어요. 빵도 네. 좋아하시고. 야, 이거 참. 자, 큰 채연, 작은 채연. 네. 골대녀, 불나비의 채연 씨와 탑걸의 채연 씨와 함께 했고요. 넉살 씨도 함께 했습니다. 자, 일단 큰 채연 님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고요. 네. 저희가 넉살을 지목했습니다. 아, 억울해. 넉살! 정체를! 뉴진숙의 파토라고. 파토. 대박! 아, 네. 디토 아니고? 아, 나 아직 파토는 안 냈지.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ETA로 뭐 하나 뽑아오래. 그거 열어보면 다 완전 파토예요. 아, 미치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머릿속으로 의심을 전혀 안 했어요. 미니 대박이 아니라 전기였대. 자, 넉살 정체를 밝혀주세요. 평소에도 엄청 텐션이 같은 친구여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일침이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일침?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훅
오면은 맞아 맞아. 네. 뭐 어떻게 해야죠? 응? 방금은 속으로만 했어야 될 말인데 그지? 밖으로 나와버렸네. 아유 어떡해요? 해야죠.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좋아. 우리 그런 거 좋아해요. 오늘 루시는 단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표현이 좀 맞는 말만 했어요. 다행이다. 만화로 치면 이제 말풍선의 점점점이어야 되는데 이게 실선으로 갔어요. 그렇죠? 아, 방 같은 경우는 아 약간 아 빈도수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사실 저희 방의 청소는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어머? 야 근데 솔직히 진짜 아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막 시키잖아 맨날 어머? 아니 근데 진짜 아니야 근데 진짜 근데 언니가 제일 많이 하긴 하지 솔직하게 그러니까 언니 많이 하는데 그치 다음이 너야? 어 아 그니까 나도 되게 많이 해. 나머지 한 번 누구죠? 내가 한 번 하고 언니가 한 번 더 할 때도 있었어. 내가 한 번 더 한다고? 아니 아, 내가 한 번 하고 언니가 한 번 더 할 때도 있었어. 아 그래요? 그래, 우리 둘 다 많이 하는 거야. 아 그럼 나머지 한 분이 안 하고 있다는 거네. 확실해요. 그분이 누구죠? 우연. 우연. 아 대표로 왔던 우연 씨가 장소에 우연 씨가 클린 클린 아 그래요? 일주일이 이제 7일이니까 돌아가면서 그죠? 그렇죠. 와 근데 잠잘 시간도 없는데 청소까지 하고 쉽지 않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또 안 하면은 목이 너무 칼칼해요. 목이 칼칼하다. 네. 나나 씨는 많이 느끼네요. 공기에 공기에 예민해요. 엄청 예민한 아, 공기에 예민해요. 네. 그래서 좀 환기라든지 이렇게 바닥 쓰는 거 좋아해요. 한여름에 문 열면 진짜 힘들 텐데. 덥고 끄끄하고 그죠? 네. 각오해. 네라고 했어요. 한겨울에도 열고 그러나요? 네. 네. 한겨울에도 대신 한겨울에 너무 또 차가우니까 그냥 조그맣게 열고 팡 이렇게 문 열고 조그맣게 팡 열어요. 네. 한기요정. 한기요정. 저희 어떻게 지금 공기 어떻습니까? 아 지금 또 조금 탁해졌어요. 지금. 탁해졌어요? 이 진짜 이산화탄소가 30분만 다 같이 해서 다 인원이 모여도 이 금방 머리가 어지러지래신데 그래서 지금 시가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칼칼해졌어. 아 그래요? 네. 잠깐 환기 좀 할까요? 잠깐 환기 좀.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상쾌하다 상쾌하다. 방송국은 공조 시스템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이게 필요해요. 그래도 아이돌이 느낀다면 네. 그 예민할 수 있죠. 저도 목을 잘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럼요, 그럼요. 환기를 잘 해줘야 진짜 되거든요.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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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주의하세요. 중요합니다. 주의 받았어요. 네. 지금. 네. 이제 프레시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혹시 어디서 배운 말투죠? 아니, 뭐 하는 거? 어디 이모님 말투를 갑자기 어머나 아유 너무 청년 좋은 일 하네 우수한데 씨 갑자기 이모님 말투로 예 그래요 저 진짜 빨리 끝나죠 그래 아니 지금 막혔어요 1시간 저... 반 정도 한 거. 어머 그러네요? 너무 우리 시간이 진짜 금방 갔네 근데 진짜예요 거, 진짜 거짓말 아 야 어? 어? 괜찮아? 뭐니? 무릎이 안 좋았나요? 아니 부딪혔어요 뭐 지금 생방 중에 귓속말을? 진짜 봐봐. 아 일단 찍어 보지 말게 하게 될 거야. 가운데로 오셔야 되나? 이렇게 멀찌감치 찍은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먼저는 그냥 찍는 거. 그래요? 일단 뒤로 보내려고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웃기지? 가운데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와 진짜 뭐 그거 없나요? 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오늘 폼폼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찍는 아 죄송해요 하나 하나 줄게요. 다시 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봐 한번 봐도 PTSD 온다 나나 PTSD 못나는 기대. 이거 찍다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 왜 웃는 건데? 왜 웃는 건데? 항상 그 프레임이 있으세요. 항상 그
같은 미소. 네. 아. 네. 그 같은 미소. 그게 진짜. 원툴이에요. 네. 다른 표정이 안 나와. 아,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만 따라주면. 네. 두세카를 찍고 오빠가 뒤에 있고 그리고 저 앨범 받으면 한 번 더 좀. 잘 나오고. 저희 매니저님이시거든요. 네. 어. 나오고 계세요. 괜찮아요. 아니 미치겠다. 뭐야 시골에서 개구리 소리 나는 것 같아. 어? 시골에서 시골 개구리 소리야. 왜 울어? 아니 시골 개구리 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 예전에 이걸로 왕따 당한 적이 있는데. 내 우한테 또 당한다. 하나, 둘, 셋. 아,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안 찍고 또 찍는 척 하지. 하나, 둘, 셋. 아이, 왜 소리가 저렇게 감사합니다. 아, 부천 생겼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하는구나. 복근 운동했네. 저번에도 왕따 당했었는데. 진짜요? 저번에 진짜 웃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동 고세요.